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아, 안녕하십니까? 네. 어떻게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?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. 네, 시장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.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고요. 근데 뭐 어제 하루 종일 시장보다도 어제가 이제 실적 발표 마무리 되는 날이다 보니까 장 시작부터 종목 실적 발표하는 거 막 쏟아지더라고요. 그거 체크하느라고 진짜 정신 한 개도 없었습니다. 하지만 네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but이 제일 중요한 거죠. but. 네, 저희의 주력은 아니 남의 화학은 네, 실적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. 왜 좋았어요? 왜 남의 화학을 얘기를 드렸는지 이제 아시지 않을까? 이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. 네, 이렇게 실적 잘 나오면 남의 화학이 아니에요. 나의 화학이에요. 왜 남의 걸 줍니까? 나의 화학. 네, 그만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제 나왔던 실적 보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연간 실적이 보통 보면 200억 나오던 회사입니다.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460억 대. 와. 네, 1분기가. 네, 그리고 또 매출이 6천억 대. 1조 4천억 나오던 한 네, 상황에서 한 분기가 이 정도. 네.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. 오늘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? 주가의 상승을 충분히 즐기시고요. 네. 근데 모르겠습니다. 또 실적 좋게 나오고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. 근데 지금 뭐 주가부터 보면은 그냥 오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. 아마 15,000원대 근처에서 시작해서 그냥 달리냐 그러면 일단 지금 고점은 16,500원대를 지난 고점대죠.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 부근에서 탄력 보고 혹시 뭐 챙기실 분들은 챙기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혹시나 또 동향들 보면서 일단은 16,000원대 이상에서 변화 보고 좀 대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그냥 아유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이렇게 해야죠. 네.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네. 자신만만하게 네, 뭐 진행 잘 하시고요. 뭐 네. 네. 안 돼. 제가 알아서 기겠습니다. 아닙니다. 네.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인 것 같은데요. 그러게요. 지금 또 빠졌어요. 네. 좀 너무 이제 빠르게 낙폭하다 보니까 좀 변화가 빠르게 들어오지 않나 싶었는데 동향 보니까 어제 또 장중에 거의 뭐 출렁출렁하기 시작하다가 또 오후 때 좀 흔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판에 빠졌다고 네. 기분 네. 나쁘게. 예. 항상 그렇게 되면은 기분이 안 좋죠. 막판에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시장의 지금 특징이나 아니면 시장의 심리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. 근데 이렇게 된 입장 쪽에서 아마 일단은 V자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11,900 그러니까 12,000가기에 나오는 이제 단기 저항이 있을 거고 거기에 갭 부근이 나왔던 부분들 한 또 11,400, 500 여기 사이가 있을 거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단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동평균선 좀 끌어내릴 때까지 기다리겠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차 좀 약간 늦은 속도감으로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나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고요. 잠깐 횡보하다가 오른다?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? 나 원래 이렇게 미세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뭔가 한마디로 해도 좀 더 힘이 없습니다. 시장이요. 네. 아, 이게 어려워요. 네.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. 이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어요. 그럴 때는 행주대교를 한번 모셔야겠네요. 아, 또 행주대교야? 네. 아니, 두 분이서 날 묻어버리려고. 아니, 이번엔 그 장어 드시고 오리 드시고. 아, 그럴까요? 네, 그래서 장어 먹고 오리 먹고. 예, 좋아요. 가십시다. 예, 네. 이제 국내 시장은 마찬가지로 기대감은 높았는데 지금 여기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2615선. 아. 코스피가요. 네. 여기가 안착을 해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단계인데 그렇다고 오늘 지금 이 기조 되면은 약간 단기 동평균이 뭉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2615 안착해서 탄력 받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수 상황 쪽으로 좀 관망. 그리고 또 대응은 아마 오늘 첫째는 중국 시장 봐야 될 것 같고요. 중국 시장이 리오프닝 돼서 이제 뭔가 좀 변화 들어가는 얘기 뭐 경기 부양책 얘기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 선물입니다. 아, 그렇죠. 네. 어제 또 선물을 많이 매도했어요. 네, 바로 또 매도하더라고요. 단타죠, 이게 그러니까. 얘들은 아유, 네,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되면 얘들이라고 할게요. 네. 네, 좀 긍정적이고 돈 잘 버는 애들, 형님들이고요. 그런데 얘들은 예, 예의가 없어요, 사람들이. 네, 그죠? 그렇게 챙겨갔으면 됐지, 그 옵션 만기일 날. 그러면 또 거기다가 포지션 가지고 또 일단 약간 또 선제적인 압박 들어가는 거 보다 보니까 아직 이거 또 변화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분위기는.
또 거기다 오늘 나왔던 유가부터 여러 가지 동향들 쭉 보다 보니까 오늘 또 그냥 유가, 곡물가, 천연가스 세 개 조합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움직였구나. 그래서 또 어제 나왔던 좀 이따 말씀드렸던 뭐 이런 뭐 사료부터 비료 뭐 이 쭉 이런 조합들 있죠. 이것들 오늘 또 장중에 움직이겠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서 대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 농수산 네. 관련주 파란색으로 한 거 보니까 이렇게 그럼 뭔가 움직임이 좋을 때 이제 정리하자? 네,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쪽은 계속 약간 파란색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. 추세가 그러니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 추세가 뭐 주도를 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고 조정 충분하게 받으면 여전히 그래도 이쪽에서 안 빠지네?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강한 변화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약간 후속적인 변화가 좀 더 크지.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많이 어제 나왔던 쪽에서 섹터별 그러니까 섹터 어제 딱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나오네요. 예, 아침에 잘 나옵니다. 근데 보통 종목들 만약에 팜스토리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더 그 한번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그대로 작용해서 주가는 움직였는데 단기 기업 커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 잡고 또 이젠 다시 반등이겠지 하고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그렇죠. 예, 이거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저기서 이거는 다행히 올라섰지만 저기서 더 밑으로 그렇죠.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잘못하게 되면 여기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선 뭐 5,000원대, 4,000원대 아니 3,000원도 무너질 수 있었던 뭐 이런 상황들까지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돌린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장중에 대응하는 게 맞겠다 라는 쪽으로 그래서 딱 보고 아침에 시작했는데 갭상승하고 안 빠지네 근데 어제 보니까 곡물가나 여러 가지 다 올랐네 그러면 한번 그냥 오늘 중으로만 트레이딩 해볼까라고 하는 관점 근데 지금 딱 보게 되면 또 지금 단기 저항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약간 교차되는 이 빨간색 위쪽이다 보니까 저항도 만만치 않다. 근데 오늘은 장중에 딱 시도했다가 쭉 내려오는 이런 패턴들. 그러니까 장중에 아마 이쪽을 오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장중 고점에 한번 팔고 좀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나. 왜냐면 저항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혹시나 또 트레이딩 한다 생각해서 오늘도 이쪽이겠다 싶어서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어느 정도 수익 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바로 챙기고 오후를 보자. 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포인트를 그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을 하면서 그렇죠. 맞으면 칭찬, 틀리면 악성 욕설 댓글을 아니, 틀리면 그게 아니라 예. 그 어떻게 그 흐름이 움직여지는지 시장을 이해하는데 그렇습니다. 그 포인트를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틀리면 근거가 맞는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유. 그렇죠. 제가 뭐 어떤 종목이나 뭐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강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? 그게 맞게 되면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겠죠.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런 거 다 틀리면. 행주산성으로 부르세요. 네. 행주 대교로 불러. 예, 거기서 이제 예, 조용히 네, 네. 네, 반성하는 시간을. 네. 또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또 하나 그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거예요? 어제 보니까 뭐 이쪽에 자원의 통제 무기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원래 그렇죠.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죠. 식량의 예,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어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도가 밀 수출 관련된 쪽에서 그 글로벌 뭐 1, 2위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뭐 이거 이 우리 밀을 이제 통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밀 가격도 뛰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인도는 워낙 자급자족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인구 자체가 그렇죠. 많고 예. 그래서 수출하는 물량이 몇백만 톤 안 됐다고 합니다. 근데 그거 가지고 그 갭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제 지금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인도 또 폭염이 들어왔다면서요? 그러니까 지금 네.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네.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. 그 뭐지? 자연의 공격, 생태계의 그렇죠. 공격, 뭐 이런. 네.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이상 기후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네.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그렇죠. 이제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대표님도 이상해지셨는데. 음모론에 빠지고 네. 있어요, 지금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쪽은 일단 결론은 가격이죠. 해당 가격들.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지금 유가를 비롯해서 잘 안 빠지려고 합니다.
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연준의 행보 거다가 또 기술주의 압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. 그런 카테고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어제 또 보다 보니까 영화 관련주가 또 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아유 행주대교가 아니라 대표님 모시고 영화관부터 가야 되겠네요. 네. 아니 네. 제가 왜 굳이? 네. 아니 영화관 안 가 보지 지난번에 보니까 가장 최근에 본 영화 뭐 아 네. 그러네 진짜 오래됐어요. 그렇죠. 그래서 2년 전, 3년 전이야.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좀 구경시켜드리고 그러죠. 네 여기가 팝콘 파는 데입니다. 안내도 해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모시고 이제 어르신 나들이 한번 좀 시켜드려야 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슬퍼졌네 갑자기. 그래서 저도 그러네요 해보니까. 네. 근데 일단 지금 나왔던 1분기 실적 뭐 CJCGV고 영어원 관련된 쪽에서 실적은 나오는데 별로 기대는 안 하죠. 네. 근데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실적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근데 실적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2년 동안 쌓인 뭐 좀 자본 조정도 했고 여러 가지 자금 조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무구조 좀 부정적이죠.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리오프닝이 돼서 수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2분기 때 나오는 부분들 체크하시되 중요한 거는 영화가 굳이 영화관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티켓 가격이 거의 넷플릭스 한 달치랑 영화 티켓 한 개 그렇죠. 가격이 이제 똑같아졌습니다. 사람의 입장 쪽에서 이 정도 돈을 주고 한 달치 포기하고 한 번에 재미이겠지만 거길 가서 영화를 볼 수 있을 만한 거라고 하게 되면 좀 뭔가 큰 화면에서의 뭐 감흥을 좀 줘야 되겠죠. 그런 영화가 무엇이냐. 그러면 흥행 영화가 나와야 이거 재밌대. 그러면 우리도 갈까? 이렇게 해서 가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영화의 흥행이 일단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2 이거 또 흥행하기 시작하고 이번엔 범죄도시 2. 네. 아, 범죄도시는 한번 보고 싶어요. 아 그러세요? 네. 대표님이 좀 안 맞는 그런 예 순정도시 마동석 팬이라. 아 그러세요? 네. 아 예. 그럼 네. 착하게 시원하잖아요. 주먹을 맞다가 저는 폭력 이런 거 안 됩니다. 예. 아침 방송에서 그런 주먹 보이시면 안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흥행 영화가 나오기가 지금 그동안 또 2년 정도 많이 또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그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못 했던 영화들도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약간 기대감은 높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. 게다가 지금 CJCGV나 아마 해외 진출한 영화관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해외 정상화가 또 중요하겠죠. 그래서 지금 CJCGV 입장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일단 포기, 봉쇄인데요, 뭐. 네, 근데 터키가 역대 최대 매출을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거기 이제 영상 보니까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, 거기는요.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돌아서는 거 확인되면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. 비티켓 매출. 팝콘. 영화관에서도 치맥한답니다. 아 그래요? 예, 신기하죠. 아 이제 술도 거기서 치맥을 해요? 그렇게 밥도 판대요. 아~ 뭐 영화관에서 누워서 밥 먹다가 영화도 본다고 하고 있고요. 와인도 마시고. 아 이제 그 매출의 다변화를 하고 있군요. 어르신 모시고 가셔야 되는데 간대 가야 됩니다 제가. 그 막걸리를. 예, 그거는 저 고객님 저쪽으로 비키시고요 그러면서 예. 근데 이런 쪽에 매출이 나오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팝콘 솔직히 이거 대짜인가 이게 예전에도 한 4,500원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CJ CGV에 대해서 네. 그래서 그 기대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네.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밸류는 고민이 됩니다. 재무랑 밸류를 보게 되면 책정하기가 좀 힘듭니다. 근데 그래도 만약에 영화관 흥행에서 나오는 변화가 이제 단기 모멘텀 정도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영화가 뭐 몇백만 돌파 이런 거 확인되면서는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되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2등 주자긴 하지만 오히려 콘텐츠리 중앙 이게 지금 오히려 많이 빠져 있고요. 거기다가 약간 이제 이런 뉴스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메가박스가 좀 우리는 아직 CJ CGV가 더 강하지만 그죠. 메가박스는 네. 계속 하락 추세였네요. 네. 그래서 거기 어떤 반말 매나 아니면 CJ CGV 같은 경우는 그나마 리오프닝 쪽에서 좀 약간 버티는 측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근데 이거 월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? 월봉은 조금 많이 어렵죠. 올랐죠? 안 올랐습니다. 저 밑입니다. 아, 네. 그래서 아래네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
2019년 그 코로나 전 가격대 대비보다는 아직 밑이죠.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쪽에서 뭐 항공이나 여행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위쪽에서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좀 조정받는데 이런 거는 아직 그 밑이다 보니까 혹시 아직도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또 범죄도시2가 몇백만 돌파. 근데 그러면 영화관이 조금 더 숨통 트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혹시나 이런 자리 쪽에서 다음 레벨업 뭐 시도하는 자리 이 정도로 또 대응하는 정도만 보셨으면. 네. 그게 저는 이런 게 될 거예요. 트리거 뭐냐면 네.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그냥 코로나 하면서는 당연히 그냥 집에서 보고 이제 영화관 갈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. 그렇죠. 그리고 해도 그냥 그 흐지부지 끝나고. 그렇죠. 근데 이제 한번 가게 되면 네. 그리고 와서 재밌었고 이러면 이제 계속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. 그렇죠. 이어서. 이 과거 저희가 보고 있던 이 조그만 화면이 아니라 그렇죠. 네, 그 좀 큰 화면에 대한 향수 네,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향수 못 쓰세요? 네? 아닙니다. 예. 네. 예. 넘어가겠습니다. 네. 당황스러웠어요. 비밀을 들킬까 봐. 예. 페로몬. 어우 예. 네, 어쩐지 예.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철강주가 어제 조금 더 움직이더라고요. 중소형 철강주 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종목들 쭉 보면은 1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선전했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중소형 철강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. 포스코에서 물량 띄워다가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2차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. 포스코에서 비싸게 가져와도 또 넘기던데 또 마진 적정하게 받고 또 넘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어떤 수익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쪽인데 또 하나 요거는 기대감입니다. 방안을 통해서 이제 수출 규제 관련된 부분들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거는 아직 모르죠. 저희가 뭐 생각하는 그 뭐죠 CPTPP인가 CPTPP 아시아 태평양 예예예 뭐, 예, 예. 태평양 뭐 환태 뭐 하여튼 아 어려워 CPTPP 묻지 마세요. 네 저희가 영어 단어 3개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갑니다. 네.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가장 수혜는 뭐 철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기대가 앞선 거죠.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은 방안 전까지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혹시나 세게 간다 그러면 빠져야 되겠죠. 아, 그러니까 네. 지금 보니까 영화도 그렇고 중성도 그렇고 뭔가 이 이슈 때문에 네. 올라오면은 우리는 아 이제 좋아질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 하면서 네.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네. 매도 시점으로 보자.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. 에이, 단타쟁이. 어느 방송에 가니까 저보고요. 틱돌이래요. 틱돌이? 네. 네. 틱 보고 막 있다가, 매도, 매도! 이런, 네. 아, 틱으로 매도한다고? 예, 네. 그냥 턱돌이가 난데. 참 아쉬운, 예. 아쉬운 환경이죠. 이게, 근데 또, 이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. 네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, 사셔야 됩니다. 살아야 됩니다. 매매는, 너무 그냥 쭉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것보다 안 됐었을 때 나와서 지금까지 타격받은 저희 계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생존 모드가 더 중요할 수 있다. 근데 그중에서 이제 또 지금 강관 쪽은 여전히 좋게 봅니다. 예, 여전히 지금 어제 보니까 세아제강지주 이것도 한번 실적 한번 봐야겠죠. 이거 또 그 선호 종목이시잖아요. 네. 예, 이것도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1110억이 나왔습니다. 네, 1110억이 어느 수준이냐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작년에 한 2980억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2980억입니다. 작년에 3분의 1이 나와버리네요. 아 그래요? 네, 이 정도로 잘 되는 장사 잘 됩니다. 그러니까 실적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이런 고귀한 파리로 모니터 가서 이런 얘기 안 드리죠. 실적 되는 쪽만 조금 강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는 움직이는데 지금 이게 요거 계산해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4천억 4,500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5천 좀 심했네요 이거는요 5,800억입니다.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는데 시총이 5,800억인데 이거 PR 어떻게 계산합니까? 네 PR 1배 1배 네 많이 줘봐야 2배입니다.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아마 여전히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시세 상관없이 모았다가 뭐 또 고점 들어온다 그러면 파셔도 되고요. 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다. 뭐 마찬가지로 세아지경이나 휴스틸도 괜찮은데 미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서 지금 우리 좀 강관 좀 주세요 플리즈 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진출해 있는 세아 US나
그리고 또 세아 인터내셔널이 관리하고 있는 세아제강지주가 가장 큰 수혜입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이거는 그러니까 중소 철강주들 얘기죠. 또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형 철강주는 아직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. 그렇죠. 약간 특색 있고 거기서 강점을 보이는 회사들이고 또 하나 특색 있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도 강제 리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NI 스틸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눌림목 들여다 보니까 또 바로 반등하고 이런 쪽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지금 실적 좋은 거 오늘도 그럴 겁니다. 아마 실적 좋은 거 다 확인하셨다가 실적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 때문에 막 흔들리는 종목도 나올 거고요. 하지만 실적 자체가 이번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연속성이 나오기 시작한다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익 매물은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. 그런 어떤 흐름들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화인베스트? 네. 네. 그거는 왜 흐름이 좀 다릅니까, 이쁜이님? 네,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조선 쪽에 좀 무게가 실린 것 같아요. 아. 네, 그래서 요즘 조선주가 인건비 때문에 약간 좀 고민하고 있고 원자재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영향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4분기 때 실적 잘 발표해놓고 지금 이번에 흑자 난다고 매출 동향 나쁜 거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약간 처져 있는데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3,000원대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다음 단계 한 3,500원대까지는 일단은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보신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. 네. 역시 지금 아까 우리 하창봉 대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네.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좀 풀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네.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돼주지 않겠냐 상승에. 네. 역시 이때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네. 어떤 펀더멘탈이 바뀐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순간적인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내려야 된다?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 때문에 먼저 이번 주에 쭉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말 그대로 기대거든요. 그렇죠.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그냥 얘기해서 악수만 하고 그냥 갔다.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주가가 또 우르르 무너질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오히려 그냥 이용하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좋겠다. 아직 무슨 얘기 나올지는 모르고요. 또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오게 되면 반응이 어떠냐면은 셀 온.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. 한두 번 당했습니까 이런 거.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. 미리 대응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인텔리안 테크 네. 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으로 꼬집으셨는지 네. 간단하게. 네. 네. 이쪽은 아마 예고된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네. 이쪽이 이제 지금 나오는 첫 번째가 위성 안테나 관련된 쪽은 배 다 달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궤도 위성 쪽에서 들어가는 원핵부터 발주가 약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좀 지연됐다가 이제 본격적인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이제 외국인 기관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. 그래서 네. 초기 모습이 아닐까 라는 쪽에서 게다가 또 6월 15일 날 가게 되면 나로 2차 발사인데 거기서 나오는 또 모멘텀도 약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수급 좋은 종목 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